안녕하세요, 이브랜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인육공 포수 하나로 비행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람은 끝에서 10cm 정도 당겨주세요. 손가락 4개만큼 해서 원을 만들어주세요. 다음은 손가락 8개만큼 해서 고리고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똑같이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. 자, 비행기 날개가 완성되었고요. 다음은 꼬지복고기를 2개 만들겠습니다. 꼬집고기를 윗부분과 아랫부분에서 하나씩 만들어주시면 됩니다. 다음은 끝에서 10cm 정도 남겨주시고, 10에서 12cm 정도 남겨주시고, 꼬지국고기 원을 하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완성입니다.